제가 지금 깜짝 놀라는 거는 최근에 댓글 나신 분들 중에서 인생 노잼인데 노잼 노잼이라고 인생 노잼 데스포르치를 착용하고 있는데 뒤꿈치 문제랑 새끼 발톱이 빠져버려서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야 될 것 같다. 토끼 갈 때 엄지발가락 안 다치면서 착화감 좋은 풋살아. 아주 구체적이죠. 풋살을 하는데 토킥을 하는데 엄지발가락 안 다치면서 착화감 좋은 풋살아가 있냐. 근데 토킥을 엄지발가락 쪽을 하는지도 좀 처음 알았어요. 왜냐면 전 토킹을 둘째 발가락으로 주로 하는 사람이어서 엄지발가락이 거기에 닿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엄지발가락 안 다치고 착화감 좋은 풋살아 있냐고 문의하시면서 그냥 MG나 AG를 신을까 생각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제가 이제 이 풋살아로 만약 질문해 주신다 그래요. 뭐 추천드리는 제품은 아슬레타는 일단 못 신으시니까 그냥 이 데스포르치는 못 신으시니까 아슬레타를 신으시라든지 아니면 C3 신으시라든지 아니면 미즈노 제품들 한번 알아보시라. 미즈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MG나 AG를 또 신을까 고민 중인데 MG는 뭐 저희가 리뷰한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평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어떤 MG들이 이제 MG라고는 결국 푸마 브랜드니까 푸마의 퓨처나 울트라가 그 축구에 잘 맞는 발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 퍼센트든지 전 인구에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MG는 일단 탈락이고 AG는 또 이제 대부분의 지금은 우리나라에 현재 공식 출시되는 거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통해서 공식 출시되는 AG는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나이키 TM4 AG 아니면 아카데미나 프로 쪽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는 다 몰라서 그런 경우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좋은 AG를 구할 수가 없죠. 그 중에서 이제 해외에서 내가 직구를 해서 사겠다 그러면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서 나오는 AG도 그 레퍼토리 범위가 넓지가 않죠. 레퍼토리가 할 수 있는 게 TM4 AG 그 다음에 베이퍼 팬텀 그 다음에 없네요. 왜 없냐. 그런 전형적인 AG 스터드를 갖고 있는 제품이 지금 푸마나 아디다스에서 안 나오고 뉴발란스에서 안 나오고 언더아머에서도 안 나오고 안 나오기 때문에 엄브로에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제품은 사실 거의 없다. 그렇게 보면 AG 제품 인조구장에서 대체할 만한 좋은 AG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.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 분들만 겪는 현상은 아닐 거예요. 인조구장은 뭐 전 세계 어디에든 보편적으로 지금 깔려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관리 유지 관리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것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 추세 속에서도 AG 축구화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진 않는 이유는 역시 이제 어쨌든 수요는 좀 한정되어 있다. 그리고 축구는 기본적으로 인조가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뭐 미주도 마찬가지, 미국 같은 이런 쪽도 마찬가지죠. 기본적으로 천연한 데서 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화 시장이 FG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. 그런 거에서. 그러니까 압도적인 판매량, 뭐 생산량, 판매량이 다 FG가 압도적이어서, 이 AG 모델을 브랜드들이 전략적으로 지금은 이제 구장 상태도 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이유로 출시된 제품들의 군이 좀 줄어들고 있다. 근데 보는데 나이키 제품 중에 보면 이제 프로나 아카데미 버전에서 AG 제품들이 좀 다양화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. 국내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러니까 최고 등급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제품들 TM4나 아니면 뭐 팬텀이든 머큐리얼이든 아카데미인가 프로 쪽에 보면 그 에이지 스터드가 오히려 엘리트 라인에 있는 것보다 또 편해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제품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